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저는 원통에서 2일차 라이딩을 시작을 하는데요. 출발과 동시에 어필입니다. 이곳에서 서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안개가 자욱이 끼었어요. 날씨도 상당히 쌀쌀하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통에서 천돌이 서화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아침에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길도 좁고 힘들어요. 군인들이 출근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고 공사 차량도 많고 이 대전차 장애물이 길거리마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쉬었다 가려고 들어왔는데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저기가 서화면입니다. 이야, 그런데 안개가 쫙 내려앉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이게 바람막이를 입고 했는데도 아주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아침 시간이 돼서 그런지. 뒤에 산은 전혀 안 보이고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산 허리춤에 구름이 살짝 걸려 있구나. 네, 최전방에 들어오니까 맨 부대구만. 사땅굴 을지전망대. 진짜 경치 좋다. 구비구비 진짜 기가 막히다. 여 옆에 하천 봐. 가령천교. 이야, 이 산중에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해놨다. 경사도가 12-15% 앞에 산에는 구름이 걸쳐있고 앞으로 해안면은 한 5km 남았습니다. 해안면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도 구름이 마을에 걸려있어요. 이 지역이 워낙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구름이 해가 한참 떴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산 중턱에 걸려 있어요. 와,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서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 저는 사땅굴을 여러 차례 다녀봤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서 사진만 하고 가겠습니다. 을지전망대 사땅굴 매표소 관리사무소네.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양구. 지금 이른 시간이라 문을 안 열었을 것 같은데 휴장이네. 저는 양구 해안면에 와가지고요, 사땅굴에 들렸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양구로 해서 평화의 댐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오늘은 양구 방산에서 하룻밤을 묵을 건데요. 시간이 되면은 파라오에 있는 한반도 지도섬을 들렀다 갈 예정이에요. 이제 저는 저 앞에 보이는 산 넘어가는 것이 돌산령입니다. 돌산령을 넘어갈 거예요. 돌산령을 오르고 있습니다. 돌산령 대단하군. 10km가 넘는데 11시인데 12시까지 넘어가야 될 텐데 점심을 양구에 가서 막국수로 먹어야 되는데 아까 서화 쪽에서 올 때도 원통에서 서화까지 차가 엄청 많아 가지고 혼났는데 해안에서 양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많네. 완전히 길이 하늘하고 닿네. 고바이가 일단 넘어야 될 산 넘어야지 뭐. 돌산령도 있고 이제 내일은 해산령도 넘어가야 되니까
야, 사과 예쁘네. 와, 지레밭입니다. 자생식물원, DMZ 자생식물원.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돌산령에도 어설프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거. 와, 나는 이 자전거 도로를 입구를 몰라서 못 돌았어요. 해발 500m? 이게 감이라고 틀리네. 돌산령 터널이 앞으로 500m 앞에 있다는 얘기구나. 지뢰 입산 금지. 아이고 힘들어. 완전히 헤엇피지. 완전히 헤엇피냐. 이야, 대단하다. 돌산령이 꾸준하게 6%에서 8% 아주 꾸준하구만. 이게 십몇 킬로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여기가 지금 800, 900 가까이 되는데 단풍이 벌써 드네. 저 산 정상에는 단풍이 들고 있어요 지금. 단풍 들어서 지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네. 고라니 우네. 고라니 울음소리. 정상이 서서히 와가는 것 같아. 저 앞에 중계탑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돌산령 정상에서 바라다본 해안면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을지전망대가 보이고 있고, 을지전망대 맞은편에 북한 DMZ가 보이죠? 전망대 맞은편에 있는 산이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금강산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돌산령 정상인데요, 아주 대단합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서 한 20km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전 내내 여기에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양구 읍내 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면은 그 파라오에 있는 한반도 지도를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고기를 들려가면은 한 18km를 더 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가능하면은 가보려고 그래요.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기 시작해요. 이야, 멋있다. 해발 1050. 자, 이제 10km가 넘는 다운힐을 시작합니다. 저는 동면 저수지를 좀 들렸다 갈게요. 이게 오른리 저수지인데, 옛날에는 동면 저수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불의 창설 기념행사를 스케이트 대회로 했어요. 양구 막국수입니다. 제가 46년 전에 이 막국수 먹으러 많이 다녔었는데,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들렸네. 아침 겸 점심을 2시 반에 먹습니다. 아유, 맛있네. 싹 비었네. 여기 양구 죽곡리에 있는
봉평막국수인데요. 진짜 맛있네요. 아, 잘 먹고 갑니다. 한반도 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무불포까지 한 13km 남았는데 지금 앞에 터널 제가 있어요. 이게 엄청 빡센데 이것만 넘어가면은 오늘 라이딩 끝. 아이고, 이 도고째가 어떻게 돌산용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고도가 더 높아. 와, 과거에 내가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와보니까 완전히 돌산용은 그래도 3분의 2 이상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도저히 타고 올 수가 없어. 보고령이 아니고 흉내이구만. 흉내 광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여기에 학이 출현하여 흉내이라 부르게 되었다. 옛날에 이 터널은 야간에는 저 앞에 북한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야간에는 8시가 되면은 이 터널을 보통 통제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군 의무실에서 치료도 받고 그런 적이 기억이 나요. 부타현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게 북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고방산이에요. 우리 큰애가 이름이 송현인데 우리 큰애를 여기에서 낳았어요. 여기에서 낳았다고 해서 송현이로 지은 건 아닌데 공교롭게 송현이로 이름이 지어졌죠. 아이고, 시간이 있으면 두타현도 들어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두타현은 여기서 한 3.5km? 3-4km 정도 들어가면은 다행인데. 아, 이게 터널이 생겼구나. 저는 터널로 안 가고 구 길로 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저쪽 산 밑으로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없고 저 길로만 단일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귀퉁이에서 저쪽 하고 서로 보고 이렇게 뺑 보이기 때문에 서로 보고 출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군대생활을 했던 군대입니다. 이거 백자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구나. 아,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노집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있네. 옛날 화장실이고 옛날 화장실 계량만 해가지고 그대로네. 이 집에서 사람이 없네. 화장실도 옛날에 그 화장실 그대로인데 계량만 했고. 우리 사장님은 홍천식당 옛날부터 하셨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는 여기가 조금 더 깊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여기 좋은 만큼 더 다가지. 예, 좀 깊었고. 아.